봄 햇살이 따뜻한 하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볼보트럭 종합출고센터입니다. 오늘은 FE 차량의 캡 기울이기와 용접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캡 기울이기에 앞서 전방의 해치를 열어줍니다. 그리고 출고 시 지급된 공구를 이용하여 오일 공급 밸브를 열어줍니다. 또한 소켓 렌치에 연결대를 연결하여 캡 기울이기 작업을 시작합니다. 영상 시간을 줄이기 위해 4배속으로 캡 기울이기를 합니다. 캡을 원위치시키는 방법은 오일 공급 밸브를 원위치시키고 캡 기울이기 작업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전방 해치를 닫아주시면 됩니다. 차체 용접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용접 시 고전압으로 인해 차량의 전자장치, 즉 ECU들의 엄청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용접을 해야 되는 경우 필히 차체 용접 시 주의사항을 준수한 후 용접을 진행해야 합니다. 우선 용접 전 분리해야 될 각 ECU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엔진 ECU 장착 위치입니다. 기어박스 ECU 장착 위치입니다. 마지막으로 SCR ECU 장착 위치입니다. 용접 전 첫 번째 준수사항은 메인 스위치 오프, 배터리 마이너스 배선을 완전히 달과합니다. 두 번째는 엔진 ECU 배선 달거, 세 번째는 기어박스 ECU 배선을 달과합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SCR ECU 배선을 달고 용접을 진행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